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34815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5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그리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으로는 이제 건선, 염증성 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상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 한번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선, 염증성 질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임상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건선 같은 경우에 FDI 승인을 받아서 이상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건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초로 이제 임상 이상에 들어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이제 신약들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신약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약 3종, 3종 정도 일상 진입할 거라고 하니 일상에 진입하거나 이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해가지고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때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약 2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고 그 이후에 오늘 다시 한번 5% 정도 강세, 6% 정도 강세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 바이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인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이다 보니 화학합성과 천연물에서 추출한 그런 약품들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몸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미생물을 이용한 약품이다 보니 부작용이 작고요. 그리고 이제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지금 점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약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 들어갈 만큼 아시아 최초로 임상 이상에 들어간 만큼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경쟁력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 할 테지만 아직까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해 주었고 그리고 이제 기대에 미치는 그런 실적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큰 모멘텀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바이오랩 회사 입장에서도 이 올해 안에 3건 정도 기술 이전 진행한다고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기술 이전 한 건만 진행되더라도 주가에 큰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동평선들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완벽하게 이제 이동평선이 정배열로 재배열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때처럼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꾸준히 하게 된다면 이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는지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 6% 정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RSI 지수는 계속해서 과열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대는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상향하면 상승하게 되면 이 위쪽에 42,000원대 저항대도 강하게 뚫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42,000원을 뚫을 때는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술 이전을 통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강하게 뚫어줘야지 이 42,000원대 저항선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하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 할 테지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직 확실한 실적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의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고바이오렉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 치료제 기재 규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어느 정도 생기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약 5.8% 정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어느 가격대에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5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이전 이제 목요일날 저번주 목요일날 강하게 상승했던 폭보다 위쪽에 형성될지 아니면 아래쪽에 형성될지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목요일에 상승했던 종가보다 높게 형성된다면 앞으로는 이 38,400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강하게 상승하면 이 위쪽에서 형성될지 아니면 아래쪽에서 마무리될지 종가의 가격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속해서 수급 아직까지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약간 그렇게 하락의 폭이 깊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세로 들어와 주면서 하락의 폭을 어느 정도 소폭 감소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 오늘도 유지해 줄 수 있을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수급 들어와 주면서 매수세로 들어올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고바이오랩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고바이오랩 이제 2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고바이오랩의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